3점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에서는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리포트를 2020년 1월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 다섯 번째 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리포트는 한국과 미국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비교 분석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점검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검토한 결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IT 통제 미흡, 업무 분장 미흡, 자금 통제 미비 영역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정보기술 통제 미흡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비중이 22%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1.4%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입니다. 현재 IT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한국은 재무정보와 관련된 IT 통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재무정보는 IT 시스템을 통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IT 통제가 취약점이 있다면 재무정보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전년까지는 IT 통제 미흡이 0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3건 지적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IT 통제 미흡이 앞으로 더 많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미국에서 업무 분장 미흡으로 지적받은 기업은 16.1%이고 한국은 1.4%에 해당합니다. 해당 비적정 사유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는 업무 분장 미흡과 정보기술 통제 미흡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무 분장 미흡으로 지적받은 기업이 3건이며 그중 한 건이 IT 통제 미흡도 함께 지적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자금 통제 미비는 미국과 달리 중요한 취약점으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권을 중심으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연이은 임직원의 자금 횡령 사건이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주요 회사의 사례를 보면 업무 분장 미흡을 상당히 많이 지적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업무 분장 조치가 되어 있다고 확인되더라도 IT 시스템 접근 권한을 조회해서 과도한 권한 부여로 업무 분장이 미흡하진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외부 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평가 의견 불일치 비중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니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